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75명이 증가한 총 17,233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63명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1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37명으로 21.1%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6.0%인 28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기관 관련 확진자는 8.6%인 15명입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일 평균 확진자는 250명으로 전주 238명 대비 12명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 평균 61명으로 그 전주 66명 대비 5명 감소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 평균 55명으로 전주 57명 대비 2명 감소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보금교회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8일 신도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9일부터 11일까지 총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된 확진자 수는 7명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교회 신도 5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통해 음성 8명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해 소독 조치를 완료했고, 접촉자 분류 및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안양시 사랑방 주야간 보호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10일 최초 확진자 4명과 접촉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10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누적 8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호센터 직원 그리고 원생 43명, 외부 강사 2명, 운전원 1명 등총 4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해서 소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광명시청 관련된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10일 광명시청 직원 1명과 자녀 1명 등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시청 직원 확진자와 접촉했던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된 확진자 수는 5명으로 확인됩니다. 시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고, 시청 건물 전체를 소독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청 폐쇄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성시 정신과 병원 코로나 확진 관련 지금까지 대응 경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월 10일까지, 11일까지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입원 환자가 38명, 의료진이 1명입니다. 확진자 39명은 신속하게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전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삼병동에 코트되어 있던 비접촉자 128명 모두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정신과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1병동과 2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접촉자 105명 중 49명은 삼병동으로 소산시켜서 코트 시설의 밀집도를 경감시켰습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와 접촉자, 비접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면 현장의 방역 대응이 수월해지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진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애써주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전문 의료 인력을 지원해주신 경기도 새로운 도립정신병원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치료 공간 확보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여 병동을 리모델링하여 확진자 진료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 의료원 이정부 병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수의 환자를 버스로 수송하는 등 어려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안성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 도, 그리고 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현장을 최선을 다해 대처해내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위험을 잘 관리해내기 위해서 꾸준히 체계를 정비해 가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11월 27일 이후 BTJ 열방센터에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도민에 대해서 1월 11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경기도에서 총 857명입니다. 이중 396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해 양성 41명, 음성 259명을 확인하였고, 9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방문자 중 461명이 1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화 통화가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는 보건소별로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추적 및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열방센터 방문 관련자 중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잘 아시듯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연대의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꼭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및 홈케어 시스템 현황입니다. 1월 12일 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011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9.3%이며 802병상을 사용 중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90개 병상이 확보되어 63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1.6%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8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11일 18시 기준 1,501명이 입소해 52.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369명입니다. 이중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45명 입소해 계시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이 21명입니다. 1월 11일 22시 기준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85명이 증가한 총 9,103명입니다. 이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인원은 지금까지 누적 587명으로 전일 대비 1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와 재생산 지수의 감소는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이번 주 들어 일부 긍정적인 지표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곤란과 고통을 감수하며 실천해 내신 방역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대응은 한번 추세가 꺾인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방역 활동의 실천 강도가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유행은 다시 상승하는 양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 유행이 우리의 소망대로 적시에 잘 통제된다 하더라도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한 방역 모형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는 남습니다. 2021년 한해 교육이나 산업 같은 국가의 필수 영역을 잘 지켜내려면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한 삼가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의식 준수 같은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해답일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본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